네, 안녕하세요. 저는 SOS 인터내셔널 남종철 지사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소개드렸던 온타리오 컬리지 파헤치기 2편입니다. 만약 1편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은 저희 이전 영상 클릭하셔서 꼭 봐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유학 후이민을 진행하기 위한 캐나다 컬리지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학교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버 컬리지입니다. 요즘 많이 선호하시는 학교 중에 하나죠. 컴퓨터, 요리, 제빵 과정 좀 많이 유명하고요. 토론토 유일의 인테리어 데코레이팅 학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엘스 과정 없이 영어, 수학, 과학을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신다면 PN 학과도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무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국제학생으로서 패러리걸 학과 가기 어려운데요. 험버 컬리지 패러리걸 학과는 국제학생, 즉 유학생들도 자리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한의학 관련 전공하셨던 분들, 중의학 3년 과정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전공이나 관련 경력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조지안 컬리지입니다. 토론토에서 위쪽으로 좀 떨어진 벨이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아무래도 생활비도 많이 저렴하고 이제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조지안 컬리지의 가장 큰 장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토익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네, 토익 800에서 850점 정도 수준에서 학교 입학이, 본과 입학이 바로 가능하고요. 유명한 학과로는, 뭐 추천드리고 싶은 학과로는 치기공학과, 그다음에 침술, 그 다음에 요즘 AI 많이 유행하죠. AI 과정도 지금 되는데 1년 그레듀에이트 서티피케이트 과정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즘 많은 질문이 오는 학교입니다. 어디냐? 노던 컬리지 인 토론토입니다. 자, 노던 컬리지 인 토론토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수업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2시 반까지입니다. 뭐 해줬습니까? 아이들 자녀 무상으로 공부시키기 너무 좋으신 과정이죠. 그래서 아이들 픽업이나 아이들 드랍이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초기 정착하는데 정말 참 최적의 학교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장점이고요. 아무래도 ESL 레벨도 4개밖에 없다는 것도 장점이죠. 빨리 ESL 마치고 본과 과정 들어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던 컬리지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첫 학기를 수업을 하신 다음에 무조건 방학을 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2, 3, 4학기를 스트레이트로 가게 됩니다. 뭐 해줬습니까? 2학기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적응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방학을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가족과 함께라면 노던 컬리지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될것 같고요. 비즈니스, 그다음에 유아교육,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과 잘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교육청, 그다음에 토론토 교육청, 둘다 아이 어두 교육청 모두 자녀들 보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조지 브라운 컬리지입니다. 토론토 다운타운 위치에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아시죠? 조지 브라운 뭐가 유명합니까? 요리, 호텔 경영, 제빵 가장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HVAC, HVAC, 우리 그 히팅, 벤틸레이션 쪽 관련된 학과 많이 유명하고, 유아교육. 그 다음에 많이는 알고 계시진 않은 것 같은데, 사회학 관련된 학과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유명하고, 현지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조지 브라운 컬리지도 뭐 매년 마감이 빠르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꼭 미리 신청하시도록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네카 컬리지입니다. 온타리오에서 가장 큰 공립 컬리지고요. 온타리오에 캠퍼스가 8개가 있습니다. 너무 크죠? 또 아무래도 위치한 캠퍼스가 요교육청과 토론토 교육청 경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들 관리하는 부분에서 많이 용이하신 부분이 있고요. 단점은 의료계열 쪽으로는 국제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료 쪽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른 학교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인기 있는 학과로는 물류학과, 그다음에 소방 관련, 파이어 프로텍션 관련 학과들도 많이 요즘 인기가 있고요. 자, 컴퓨터 관련 학과 2년제 있고 3년제 있고
현지 학생들로부터 애니메이션 학과도 많이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물론 국제 학생들에게도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세네카 컬리지 가장 많이 보내는 저희 SOS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타리오 컬리지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학교죠. 프렌샤 컬리지입니다. 자, 온타리오주 런던에 위치했습니다. 아무래도 런던 지역은 전체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중소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졸업 후에 취업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좀 아이들 교육청, 런던 교육청의 평점이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고객분들 만족도도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자녀 무상을 끌고 가시기에 참 좋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학과는 좀 유아교육학과, 컴퓨터, IT, 그리고 요즘은 디벨로먼트 서비스 워커라고 해서 장애아동을 좀 보조하는 학과라든가 아니면 소셜워크 같은 부분도 좀 잘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빼먹지 말아야 될 항공정비학과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런던공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제가 좀 펜샤 컬리지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국제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캠퍼스 내에 한국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생활하시거나 학업 진행하시다 조금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은 국제부서에서 지원도 아낌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많은 경험과 많은 학생들을 통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다면은 꼭 저희 방담에 참석하셔서 한번 담당자분과 직접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좀 짧지만 중요한 장점과 포인트만 짚어서 온타리오 컬리지들 대략적으로 좀 짚어봤는데요. 각 학교별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담당자분들에게 설명을 들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3년 3월 11일 삼성역에 있는 섬유센터 2층에서 저희 SOS 박람회에 오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학교들 자, 학교 담당자분들과 직접 말씀 나누시고 여러분의 캐나다의 꿈에 대해서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꼭 참가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네, 만약에 저와 뭐 상담을 원하신다면은 역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